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안녕심경 봉도 청법가 선생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오늘 환경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또 5권 개방광불 환경 강설 제5권 점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안은 늘 하던 대로 4쪽하고 5쪽 서문을 함께 읽는 것으로 점안식을 대신하겠습니다. 환경의 설법은 깊고도 깊으며 넓고도 넓습니다. 그 깊고 넓은 가르침인 환경의 저용수 보살은 열대의 삼천 대천세계 미진수의 개성과 한 사천하 미진수의 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이 80권 본 환경은 그것을 줄이고 줄이고 또 줄여서 간략하게 만든 취약권입니다. 취약권인데도 그 서론에 해당하는 세주 모음품이 무려 5권이며 이제 그 5권째입니다. 그는 화폐에 모인 청중들을 소개하였고 그들 무수 억만 명을 대표한 주님의 지혜와 공덕과 자비와 원력과 신통과 교화 등등을 찬송하는 노래를 끝없이 불렀습니다. 만약 열대의 삼천 대천세계 미진수의 개성과 한 사천하 미진수의 품을 다 가져와서 번역하였다면 소론만으로도 아마 수천 생을 거듭거듭 태어나서 수만년 공부하더라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심을 밝히는 내용에서 이래의 깨달음은 한의를 끼는 이때의 설법은 이와 같이 깊고 넓은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먼지 속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고 일체의 먼지 속에도 또한 그와 같다라고 보는 것이 환경의 안목입니다. 이 부분 한 부분입니다. 한 한국 안에 10개의 삼천 대천 세계 민수의 개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라는 이 간단한 하나의 여세로 저 음악에보다 몇천 배 더 많은 방어에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진여 불성과 불성 성령을 원래 저절로 갖춘 본자 부족의 이치입니다. 광경을 공부하게 된 것은 겸연 행운이며 영광이며 축복이며 지혜입니다. 꾸준히 공부를 해서 신의 초보의 최수 축제를 매일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 이제 서문에서 보았듯이 비로소 환경 서문이 5권에 이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서문을 함께 읽는 것으로 점안을 하니까 비로소 이 책이 생명력을 갖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감동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불상도 조성해놓고 점안 부패를 해야 비로소 이제 살아있는 우리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부처님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그런 그 관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103쪽 우리가 공부하는 곳은 이제 열의 현상품 두 번째 품인 열의 현상품이죠.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개송들이 이게 백호상 가운데서 일체법 승은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앞에서 이제 개송을 한번 열 개의 개송이 돼요. 사구절이 한 개송이니까
그 노래를 불렀다 하면 10절을 다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동방의 관철일체보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유상하 이렇게 해서 시방보살님들이 법회 모인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서 대표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덕을 찬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중중에 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관찰일체 승법 연화광 회왕이라. 일체 승법 연화광 회왕이라. 보살 이름입니다. 승불위신하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계승을 설해 말했다. 열의 심심지로 보이버 법계하사 열의 심이 깊은 지혜로 법계에 널리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공부하는 우리들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있어서 온 우주 법계에 대한 모든 일들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한 마음의 작용이 열의 심심지입니다. 깊고 깊은 지혜예요. 언제나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이 셋을 떠나서 따로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셋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화엄경의 종지, 근본된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 취지를 늘 세워놓고 종지를 세워놓고 그래요. 옛날부터 종지가 바로 서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화엄경을 공부하는데 종지가 바로 딱 서면은 그 종지를 기준으로 해서 근본 취지를 기준으로 해서 무엇인지 풀면은 다 풀어져요. 해결 안 될 그 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수 삼세전하야 능이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따라서 저한다. 굴린다. 그래서 이제 여세위 명도로다. 세상으로 더불어 밝은 도사가 된다. 밝은 안내자가 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그 열애로 등장시켜 놓고 그 열애께서 말하자면은 우리 인생을 안내하는 밝은 안내자 명도 무당항의 명도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밝은 안내자. 여행을 가보면요 그 안내자 잘 만나야 참 그 여행의 큰 덕을 봐요. 근데 그 안내하는 사람 가이드 잘못 만나놓으면 그 여행 막 완전히 버려. 영 그 여행의 그 어떤 그 즐거움이라 할까 또 알아야 할 것을 반도 못 건지는 수가 있어. 참 그 중요해요. 밝은 도사, 밝은 안내자. 그 뭐 며칠간 여행을 하는데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 백세 인생 사는데 진정 밝은 안내자를 만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참 생각해 보면 이거 아찔한 일이야. 우리는 다행히 부처님과 같은 인류의 최고 스승인 부처님과 같은 밝은 안내자를 만나서 우리가 인생살이에 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당장에 뭐 반야심경 한 편을 읽어보든지 금강경을 읽어보든지 뭐 우리는 또 화엄반이니까 화엄행자니까 화엄경을 읽어서 거기서 어떤 지혜를 또 건져내면은 우리의 길이 환히 이제 열릴 수가 있잖아요. 참 불법 만난 게 참 생각해 보면 다행 중에 큰 다행입니다. 막 그것도 저것도 귀찮으면은 관세음보살만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냥 그것도 또 좋은 해결책이야. 그것도 좋은 해결책이라. 답답하면 뭐 온만이 반면도 좋고 광명기는도 좋고. 재불 동법신하사 무의 무차별하사대. 재불은 모든 부처님 모든 깨달은 사람 깨달은 이는 법신과 같다. 법신.
법신은 충만의 법계라 했어요. 진리의 몸. 법신은 진리의 몸인데 진리의 몸은 법계 충만했다. 법계 충만했다. 그 우리가 법계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 자신도 법계의 한 존재라, 한 부분이라, 법계의 한 부분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이 거대한 법신 속에 재불의 법신 속에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위무차별이라 어디에 의지함도 없다. 어디에 매달려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확실한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또 거기에 뭐 좋고 나쁘고 이런 차별도 있을 수가 없다. 수중생, 수제 중생이 하여 모든 중생들의 뜻을 따라서 영견 불형색이로다. 부처님의 형색을 보게 한다. 그렇습니다. 간혹 가족이 아이고 참 저분이야말로 우리 부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가 간혹 있잖아요. 못 느껴요. 아들 딸들이 아이고 참 저 우리 아들 딸들이 부처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여러분 있습니까? 한 가족으로서 그거 못 느끼면 안 되죠. 느껴야 됩니다. 또 그게 사실이고요.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부처님이 그렇게 가족으로 나타나고 이웃으로 나타나고 도반으로 나타나고 법으로 법을 공부하는 벗으로 나타나고 아 이렇게 돼야 그게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견 불형색이다. 부처님의 형색을 무슨 뭐 불상으로 법당에 있는 불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불상보다야 살아있는 우리 가족 부처님이 더 값지고 훌륭하고 중요하죠. 또 천배 만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 마음을 따르는 거죠. 수제 중생의죠. 중생의 뜻을 따라서. 구족일체지하사 변지일체법 하시며 일체 지혜를 구족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 모든 것을 아는 지혜. 그것을 갖춰가지고서 일체법을 두루두루 다 안다. 일체법 하면은 모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나 들리지 않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일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건 것. 그것이 일체 법입니다. 법은 유형, 무형 다 들어가요. 그리고 나타난 것이나 나타나지 않는 것.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도 많고 많지만은 나타나지 않고 존재하는 것도 무수히 많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그 존재하는 것. 그런 것을 지혜로서 우리가 환히 꿰뚫고 알며 일체 국토 가운데서 일체 무불현이로다 모든 국토 가운데서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화엄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그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사물, 모든 소리들 이것을 전부 진리로, 부처님의 법으로, 또 법신으로 이렇게 볼 줄 아는 그런 그 안목이 돼야 돼요. 그것이 이제 화엄경의 바람직한 안목인 것입니다. 불신급 광명과 색상 부사이시니 부처님의 몸 그리고 광명, 이것이 사실은 둘이 아니에요. 광명하면 흔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데 그 가르침은 곧 부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 그래서 그것은 색상이 불가사의하다. 비록 여기서 색상이라고 했지만은